북한이 오물풍선 330여 개를 또 살포하자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동식 확성기를 설치하고 북한의 실상과 한국의 발전상을 알리는 방송에 나섭니다. 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깊은 유감이라며 복귀 전공의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연신내역에서 심야 작업 중이던 직원이 감전사고로 숨졌습니다. 케이블 표시 스티커를 붙이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사위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철통 방탄이 목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